있지 아이씨 첫 곡 듣고 오셨습니다. 슬리피 아이유 슬리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은 2주에 한 번씩 아주 핫한 래퍼들이나 아, 뮤지션 약간 DJ도 왔다 갔죠. DJ 외건 씨도 왔다 갔고 아주 프로듀서 분들이나 아주 핫한 핵인싸. 요즘에 핵인싸 말을 너무 안 써. 요즘은 유행이 너무 후딱가. 핵인싸들만 초대하는 핵인싸 초대석이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아, 또 엄청난 분이 오셨어요. 지금 엄청 바쁘신데 또 와주셨습니다. PH1! 아, 별로 안 바쁩니다. 아, 우리 PH1씨 와주셔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PH1이고요. 하이어뮤직 소속 아티스트입니다.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뭐가 감사해요.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핫한 우리 핵인싸 래퍼 PH1씨가 와주셨어요. 일단 우리 핵인싸 초대석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그냥 아까 얘기했는데 거의 처음 보는데 네. 자꾸 TV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몇 번 뵙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이 만난 것 같은 그런 친근감이 있고 네. 사실은 제 앨범에 제가 예전에 아주 염치 없이 제가 또 전화를 드렸죠. 그때 디플로우 씨가 PH1 씨를 네. 엄청 추천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의외다. PH1이라는 래퍼가 있는데 엄청 잘한다. 오. 그래서 한번 내 음악을 먼저 듣고 이 음악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었죠. PH1씨 하면서 피처링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했는데 아 흔쾌히 우리 PH1씨가 제 방해금지 모드라는 노래 덤밀스 씨랑 한 거 네. 흔쾌히 피처링 해주셔서 너무 아주 좋아하는 래퍼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원래 음악 스타일 자체가 제 개취예요 완전. 우리 PH1씨 네. 그 아주 TMI로 뭐 얘기를 좀 해봅시다. 뭐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89년생이요. 89년생이면 몇 살이요? 아이 그냥 89년생이에요. 아 그래요? 89년생. 아이 계산은 본인 머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들. 계산 못하겠어. 아이 저 한국 여기 나이로 31. 아 한국 나이로 31살이고 예. PH1씨가. 네. 어디 사세요? 저기 아 이것도 말해야 돼요? 저 대충 큰 뭐 강남구. 아 강남구. 네. 뭐 지구라고 안 해서 다행이네요. 네 강남구. 한국이요, 뭐 이렇게 네. 집이요, 이럴 수도 있는. 네. 아니 얼마 전에 이사 갔다는 제가 인별그램에 글을 봤거든요. 네, 네, 그 우리 PH1 씨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네. 아까 놀라시더라고요. 네. 여섯 곡을 틀어주대냐고. 그러니까 제 곡만 여섯 곡 추천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여섯 곡 갖고 오긴 갖고 왔는데. 네네. 들으시는 분들이 약간 아, 이 사람 노래만 나오네 약간 이러면 어떡해. 아, 아닙니다. 딴 거 들으라 그래요. 아니, 그럼 안 되잖아요. 아니, 뭐 어쩔 수 없죠. 다 들을 분들은 다 듣습니다. 다시 듣기도 요즘 다 활성화되어 있고. 네네,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럼요. 제가 만든 겁니다. 아까 안 믿으시던데 그 라디오를 그래도 좀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섯 곡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아시는데 네. 요즘 홍보할 데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많은 뮤지션들이 특히나 저는 래퍼이기 때문에 래퍼분들을 많이 위하는 건 있는데 자신의 음악을 들려주고 자신의 이 음악에 대한 에피소드를 얘기할 데가 잘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다른 라디오 가도 음악을 듣고 다른 얘기를 할 데가 많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PH1 씨가 어떻게 음악을 하게 됐고 이 앨범을 만들 때 이 노래를 만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한 시간을 통으로 쓰는 거야. 아, 한 시간이나요? 네, 통으로 완전. 아, 제가 했던 라디오 중에 제일 제가 주인공이 된 느낌의 라디오예요, 이게. 아, 그럼요. 네. 만들어 드립니다. 네. 그리고 노래가 라디오에 원래 1절 틀고 끊어버려. 자세히 들어보면 네. 다른 라디오들이 그죠, 그죠. 노래 듣다가 페이드아웃하고 광고 튼다고 네, 저희는 맞아요. 광고가 없습니다. 아, 몇 개 있긴 있더라고. 대본도 없고. 나 대본도 없고. 대본을 안 쓰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좋네요. 아, 뭐 진짜 PH1씨의 얘기만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공식 질문이 있어요. PH1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 아, 이건 제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넘어가면서 지은 건데 그냥 미국에서 생활할 때 이름이 해리 팍이었어요. 해리 팍. 네. 해리포터네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겠다. 네. PH를 갖다 넣은 거고. 그 한국 이름 준원에서 원을 갖다 붙여서 그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과학적인 표기거든요, 그게. 약간 산성도. 산성도. 네. 젤 때. 그래서 제가 과학 전공이었어 가지고
그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 완벽하네. 그럴 뜻은 없어요. 어, 근데 그래도 스토리가 있네요. 네. 해리팍의 이제 PH 그리고 과학이기 때문에 원 원래 본명까지 준원 씨. 네. 야 PH 원 이렇게 사람들이 막 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나중에 붙인 뜻이 내가 뱉는 이 랩이 생성도가 높아서. 다음에 녹아버린다. 아 랩이 다음에 너의 고막을 녹여주마. 네 약간 그랬었는데 너의 마음을 녹여준다 내가. 네 그래도 이렇게 많이 완성되어 있는 편이에요. 네네. 우리 래퍼들의 숙명입니다. 네 그죠. 영어 이름을 짓기 때문에 아, 많은 그 분들이 슬리피 형은 저기 무슨 뜻으로 슬리피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냥 잠이 많아서 그렇게 아, 하게 됐는데 아. 저도 이 얘기를 아. 어, 저도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 5만 번 정도 들었죠. 많은 분들이 원래 래퍼 이름이 따로 있거든요. 그 오래 하신 분들 들어보면 지금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몇 개 있는데 이제 릴 케이시라고 있습니다. 릴 케이시. 네. 릴 케이시가 원래 이제 릴러 말즈입니다. 아 그분이 릴 케이였어요. 원래? 릴러 말즈씨가 원래 릴 케이였고요. 이제 쿠기씨 작업할 때 같이 하셨잖아요. 쿠기씨 MC 킴보였습니다. MC 킴보. 요 MC 킴보. 아니 뭐 혹시 90년대에서 오신 분인가. MC 킴보 요. MC 킴보 그리고 이제 그레이 씨 일레스트 마이크였죠. 최고의 아, 마이크. 아, 몰랐네. 그 첫 번째로 지은 이름입니까? PH1. 네. 네, 맞아요. 어 그냥 처음에 이제 음악을 바꿀까 생각했었는데 왜냐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했냐. 어. PH-1이냐. 어, PH 대 이게 대시인가요, 그냥? PH 뭐 대시 1이냐. 어. 뭐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아, 바꿔야겠다. 좀 쉬운 걸로. 하다가 전혀 생각이 안 나 가지고 그냥 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워낙 또 지금은 이 발음하기도 쉽고 네. 또 이름이 겹치는 사람도 없고 검색해서 네 맞아요 그건 좋아요 또 그런 게 가장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네 음악을 네. 하다 보니까 그 슬리피 형은 네이버에 예를 들어서 영어로 슬리피라든지 네네. 한국말로 슬리피 하면 뭐 베개 이런 거 많이 안 나와요 아니 뭐 아니 왜냐면 저는 PH줄1 이렇게 치면 무슨 그 L땡 전자 아~ 핸드폰이 엄청 나와요 스피커인가 뭔가 그게 엄청 나와요 저는 뭐 어마어마하죠 저는 뭐 일단 이 표기가 달라도 일단 슬리퍼가 떠요 슬리퍼 아 슬리퍼 슬리퍼가 엄청 뜨고 뭐 잠옷이 너무 떠서 잠옷 그 태양씨가 입고 나와서 잠옷이 너무 뜬 거야 슬리피 존땡이라고 있어요 비싼 거 그거 네네네. 잠옷한테 완전 졌죠 원래 이제 침대 베개 이런 거. 근데 그러다가 광고도 들어오실 법도 한데요. 아 저는 광고를 하나도 못 찍었습니다. 들어올 겁니다. 항상 마지막에 이 까였대 마지막에. 아 아니에요. 문신 때문에. 아. 뭐 브랜드 이미지가 뭐 내 잘못이지요. 그 탓만은 아니겠죠. 어쨌든 우리 선곡을 6곡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부터 모시고 싶었던 게 앨범을 냈을 때 네. 저는 이제 그 앨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일단 또 요번 여름 네. 썸머 에피소드 네. 이게 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초대를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뭐 많은 분들이 알지만 저희가 녹음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좀 안 돼서 근데 또 탁 연락을 드렸는데 해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이 6곡 중에 이 첫 번째 곡, 네. 선곡 첫 번째로 해주신 노래가 You Don't Know My Name 이란 노래고요.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Summer Episodes의 첫 1번 트랙이에요. 네네. 그게 이게 대충 내용이 이제 어떤 이성한테 하는 얘기인데 너는 내 이름을 몰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작년 여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해 여름에 대해서 얘기해요. 나 쇼미도 했고 거리가 이제 주황색으로 물들었고 아, 저 주황색 네. 일부러 입고 왔습니다 뭐 지금 주황색 티 입고 왔어요 뭐 이렇게 매출도 늘고 이랬다 근데 너는 내가 누군지 모르네 왜 몰라? 뭐 나 이런 적 별로 없는데 근데 너가 나 모르니까 너한테 더 오기가 생기고 더 너를 뭔가 쟁취하고 싶다 네, 약간 어떤 좀 찌질한 본인이 약간 연예인병에 걸려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썼은 거.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만약 이게 팩트라면 네. 이 여자가 생겼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뭔가 재밌는 거를 쓰고 싶은데 스토리를 텔링을 하고 싶은데 네네. 내가 주인공인 그러니까 너무 가상의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고 제가 주인공이 되어서 할 법한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네. 제가
이렇게 대시한 이성들은 다 저를 누군지 알고 계셨으니까. 아, 또 스웩 약간. 아, 플렉스. 아, 근데 모를 수가 없죠, 지금. 아이, 뭐. 장난 농담입니다. 너무나 히트곡도 많고 가사도 너무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멜로디 라인도 너무 잘 쓰고. 아,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리스펙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곡 노래 들을 노래가 너무 많으니까. 네. You Don't Know My Name 듣고 올게요. 아, 예. 대헷. 이 PD님 사인이에요? 대헷. 약간 Let's get it 뭐 이런 거죠 우리끼리는. 대헷. 헤헷. 가끔 세 번 하시잖아요, 그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정말 여름에 딱 맞는 스타일의 음악들이 예,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앨범이. 네. 근데 워낙 제가 코드 진행이나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요즘 또 듣기 편한 음악이. 저는 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리스트, 그러니까 재생 버튼을 누를 때 네. 뭔가 내 플레이리스트에 곡을 넣을 때 약간 그런 것들이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 듣기 편한 걸 듣고 싶다. 근데 이제 PH1 씨의 음악을 선곡을 넣을 때는 부담이 없어요. 항상. 무조건 넣어요. 막 영광이네요. 아니요. 뭐, 아니,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요즘 추세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가끔 뭐 때려 부셔도 음악이 듣기 싫을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막 바쁘게 살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항상 음악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뭐 작업도 해야 되고 공연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집에 오면 전 이제 더 이상 센 힙합 못 들어요. 그냥 맞아, 맞아. R&B 같은 거 틀어놓거나 재즈 틀어놓거나 좀 심신이 안정되는 걸 들어야 돼. 그런 것 같아요. 또 음악 작업하면 이제 모니터 스피커로 또 크게 들을 때도 있고. 그죠. 막 저도 귀가 아프니까. 맞아. 귀가 아프니까 오히려 저는 운전할 때는 그런 음악을 못 듣겠더라고요. 차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 궁금한 게 말이죠. 이 저번에 냈던 앨범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 정규 앨범이었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앨범도 너무 잘 들었었는데 지금 프로듀서가 한 명이에요? 네, 맞아요. 뭐 목혁? 네. 목효 씨가 보니까 그 정규 앨범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트랙이었나요? 피처링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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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했던. 네. 너 왜 이렇게 돈 많이 버니 하면서. 네. 목효 씨는 누구예요? 목효라는 친구 원래 이름은 Thursday였어요. 어, 목요일. 네, Thursday라는 이름으로 이제 프로듀서로 저희 하이뮤직에 소속이 되어 있는 아티스트인데. 아, 하이어 아 소속 아티스트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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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티스트고요. 어 이제 본인이 이제 플레이어로서도 데뷔를 한 게 목효라는 이름 바뀌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본인이 노래하고 작곡도 하고. 근데 이 친구랑 케미가 너무 잘 맞고 뭔가 코드가 잘 음악 코드가 잘 맞으니까. 맞아요. 네. 인간적으로 안 맞더라도 음악이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야, 인간적으로 안 맞아? 때때로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네, 장수같이 느낄 때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게 더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원래 알고 지낸 게 아니라 그러면 하이어 뮤직에 들어오면서 알게 된 건가요? 네네네. 재범이 형이 소개시켜줘가지고. 아, 박재범 네. 씨가 또 소개시켜줘서 네. 이 친구랑 한번 해봐 하면서. 네네. 그 성대모사 아닌 거예요? 한번 해봐. You know? 하면서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목효 씨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많은 또 청취자분들이나 힙합 팬 여러분들이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아, 근데 목효라는 친구의 음악도 꼭 찾아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목효. 네. 맞아요. 많은 분들 목효 씨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네. PH1 씨 처음에 이 이름을 보게 된 것이 하이어 뮤직의 어떤 굉장히 루키다. 막 이제 이 AOMG 쪽 네. 뮤지션들의 어떤 인별그램에서도 이제 굉장히 홍보가 됐었고, 어? PH1이 누굴까? 네.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세련됐고, 음악도 굉장히 세련됐고, 영어도 잘하는 것 같아. 교포인가? 하면서, 물론 하이어 뮤직 자체 외국, 뭐 아예 외국인 분들도 계시고, 그죠. 하지만 누굴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PH1 씨가 네. 자신의 얘기를 이렇게 뭐 예능 아니면 뭐 라디오 뭐 아니면 뭐 너튜브가 됐을 수도 있고 그런 데서 많이 얘기를 할 계기가 잘 없었죠. 네, 그죠. 섭외가 안 됐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네. 어떻게 이렇게 그 PH1 씨가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이 한국에? 아니면 처음에 힙합을 어떻게 좋아하게 된 건지 그거부터.
힙합 자체는 사실 미국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 미국에 가서 이민을 갔어요. 아 초등학교 때 이민을? 네. 오. 그래서 이제 거기 지내다 보니 저절로 거기는 이제 힙합의 본토 본고장이.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희 저 중학교 때도 그냥 애들이랑 파티하면 늘 틀어놓는 게 막 50센트 막 에미넴 이런 거가 나오니까. 어 막 그냥 막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네. 그러니까 오. 저는 뭐 사실 그게 좋은지 모르고 그냥 이런 노래가 미국 노래인가 보다만 싶었고 사실. 한국 발라드 많이 들었어요. 막 SM님들 막. 아, 네. 네 락 발라드 이런 거 좋아했었는데 오. 제일 친하게 된 형이 이제 야 이걸 들어봐 하면서 처음 들려줬던 게 주석 형님하고 드렁큰 타이거 오. 이런 걸 들려주신 거예요. 딱 한국 힙합 1세대 네. 음악들이네요. 와, 그거 듣고 와 진짜 좋다. 오. 푹 빠져가지고 이제 막 그 후로부터 한국 힙합, 미국 힙합 다 듣고 그래서 힙합을 계속 이 형이랑 계속 하다가. 글쎄요, 저는 이제 아 그때 가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뭐. 어 나도 한번 어, 이걸 듣고 아 내가 한번 가사도 써보고 내가 랩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쵸. 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처음 썼던 곡 제목이 기억이 나는데 이별 통보라는. 아 이별 통 이 통. 아 지금 그 가사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거의 뭐 발라드 랩이었어요. 어. 그 당시에. 아무튼 지금 생각하기 싫은 그런 건데. 아 근데 그게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걸 다 저도 굉장히 멜로디 랩 이제 본딱스를 듣고 멜로디 랩을 막 하다가 잠깐 안 했다가 다시 요즘에 또 그런 게 재밌어서 그쵸. 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런 영향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멜로디를 짤 때도 그런 게 깔려 있는 것 같고.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요? 근데 이제 저는 공부 빼곤 다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힙합도 좋아했는데 그 형이랑 힙합도 좋아하고 뭐 아 밴드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막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색소폰도 하고 노래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네. 그냥 그래서 그것들이 다 제 생각에 좀 밑거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제 음악성을 만든 기반이 된 것 같아요. 아, 악기를 다 했다고요? 네. 오. 피아노도 치고 막 오. 이거저거 다 손을 댔는데 공부가 너무 힘들고 음악은 너무 좋고 근데 이거를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죠 부모님한테. 오. 내 장남인데 또 그쵸, 부모님 그쵸. 여기서 좋은 한국에서 좋은 직장 갖고 계시다가 미국에 그거 다 포기하고 미국에 갔는데 갑자기 장남이 저 음악할래 이러면 뒤집어지지. 아 맞아 맞아.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많은 음악하는 분들의 고민이죠. 네. 그래서 그냥 버팅기다가 그냥 공부를 무작정 해야겠다 그리고 계속 억지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못하겠는 지경까지 와서 말씀드렸죠. 이제 진짜 못하겠어요. 아. 제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결국 늦게서야 얘기했죠. 그게 몇 살 때예요? 그게 2016년이었으니까 저 한국 나이로 28에 온 거예요. 와 굉장히 그래도 공부할 것도 다 하고 아 나 음악을 진짜 포기 못하겠다 네. 해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한 거군요. 네 막 이 일 저 일 다 하고 하다가 야 지금 노래가 많으니까 여기서 이 얘기는 이따가 이어가도록 네. 하고 얘기하다가 노래를 못 튼다고 두 번째 노래 Different Summer 골라주셨어요. 네. 이 노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네네. 작년 여름엔 사랑하던 사람과 이별을 하게 돼서 마음이 아팠던 기억밖에 없어서 올해 여름엔 작년 여름이랑 좀 달랐으면 좋겠다. 아, 이건 팩트입니까? 네. 아, 이건 팩트. 팩트. 아, 작년에 좀 힘드셨군요. 네. 또 여름에 또 어울리는 노래. 네. PH1의 Different Summer 듣고 올게요. Different Summer 듣고 왔습니다. 네. 다른 여름을 보내고 있어요? 다른 여름 엄청 다른 여름을 보내고 있죠. 지금 좀 행복해요? 행복하죠. 많이 바뀌었죠. 작년 여름에는 이제 그렇게 좀 믿고 의지하던 친구와 이별을 했기도 했는데 네네. 그거 바로 동시에 쇼미더머니였어요. 하... 네, 그걸 촬영할 당시에 이제 헤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제일 친한 형 있죠. 저는 베스트 프렌드 한 10년 지기 그 형이 아, 미국에서부터 결혼을 했는데 아, 네. 그것도 제가 참석을 못하고 왜냐면 제가 2차 촬영장에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아, 얘기를 에피소드를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네, 그냥 그 여름은 좋은 기억이 없어요. 아 네. 근데 또 음악적으로는 또 많이 그쵸. 이제 이름도 알리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기분이 좋았는데 그쵸 얻은 건 있는데 그 마음 감정적으로는 힘들었던 가을부터 좋았군요 가을 네 그죠 약간 FW 정산이 되면서부터 그리고 이제 행사들이 잡히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맞아요 요즘에도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이 행사 라인업에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노래까지 듣고 왔고요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다른 일도 하다가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박재범을 만나서 박재범 씨를 만나서 이렇게 하이어까지 오게 됐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야기는 긴데 진짜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제가 네네. 미국에서 그냥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아침에 출근하려고 일어났는데 인별을 봤는데 네. 박재범 계정이 저를 갑자기 팔로우한 거예요. 어? 전 그 당시 팔로워도 막 500몇 명 이랬을 거예요. 어, 소름 돋았어요. 네. 그래서 털이 다 섰어. 가짜 계정인가 보다 싶어서 눌러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야. 그래서 DM을 보냈어요, 제가. 메시지를. 왜 저를 팔로우하셨죠? 이렇게 보내니까 내가 어쩌다가 너의 음악 뮤직비디오를 보게 됐는데 너무 신선하다 느꼈다. 내 예요MC가 미국의 뉴욕에서 투어를 하러 얼마 있다 오는데 그때 날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야. 네, 그래서 진짜 그 후로 어쨌든 이제 대화를 이어가다가 네네. 별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 후로는. 그래서 아, 그냥 이러고 마나 보다.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 음악을 하러 아예 온 다음에 냈던 첫 데뷔곡이 퍼펙트라는 노래인데 네네. 그걸 이제 완전 저 예산으로 친구들끼리 찍었어요. 그래서 네. 그 호카 빌려가지고 아, 네네네. 그 뒷좌석에서 막 그냥 조명 같은 거 밑에 깔아놓고 저희끼리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 그때 제가 재범이한테 문자해서 렌트카 해가지고 저 형네 스튜디오 앞에서 차 주차장에 있는데 잠깐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오케이 언제 어디서 바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데스타이신 분이 와. 완전 듣보인 저의 뮤직비 저 예산 뮤직비들 나와주신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순간에 저랑 해주시고 그 노래를 들으시더니 이거 네가 만든 거야? 그래서 네 제가 만든 거니까 오케이 그럼 너 내일 나랑 한번 미팅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이어가 된 거죠. 이야! 네 진짜 연이 진짜 인복이 있나 봐요. 아 진짜 인복이 있고 그 인복을 받으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인정을 이미 받고 있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못하는데 내가 왜 연락을 하겠어요. 미팅을 하고 계약을 하고. 그러면 미국에 있을 때도 음악을 듣고 박재범 씨가 이제 팔로잉을 했다면 네. 그때 이미 하고 있긴 했군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뭐 친구들, 래퍼였죠. 친구들끼리 그래도 뮤직비디오도 또 저예산이라도 네. 미국에서도 네. 찍고 네. 뭐 발매도 하고? 아니요, 그냥 그거 있잖아요, 무료 사이트. 아, 무료 사이트 그런데 올리고 너튜브에만 올리고. 아, 그렇게만 했었는데, 야 역시 실력이 있으면은 어떻게든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감사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힙합 음악 하면서 되게 오랫동안 지금 있는데 저희가 거의 20년째 있는데. 진짜로 잘 되면 있잖아. 아니,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돼요. 아 진짜요? 근데 거의 그래요. 진짜로. 아 진짜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빨리 노래를 또 듣고 와야 돼. Alright, alright. 아 머리 아파. Alright, alright. 이거 네. 발음 어떻게 해야 돼요? Al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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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right. Alright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거는 Halo라는 제 정규 1집 첫 곡이고요. 그냥 되게 듣기 편한 노래예요.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 고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뭐 걱정도 있을 텐데 다 괜찮을 거 아니까 괜찮아 이런 아 정규 앨범의 첫 곡을 딱 정규 앨범을 딱 돌릴 때 첫 곡 네. 듣고 아 네 이 앨범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아 그런 느낌이 들었던 네. 노래입니다. 따뜻한 곡이에요. PH1의 Alright 듣고 올게요. Alright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원래 이제 되게 그니까 공격적인 래핑도 되게 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PH1 씨가. 아, 네, 네. 근데 그러니까 붐뱁이라든지 네. 뭐 음악 그런 스타일을 떠나서도 굉장히 약간 공격적인 약간 도판 트랙에도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정규 앨범에도 있지만 네. 이런 멜로디컬한 거 있잖아요. 뭐 네. 요즘에 뭐라 그러지? 싱잉 네. 랩? 네. 싱랩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전 싱랩 네. 싫은데 네. 그 말이 너무 싫은데. 네. 어쨌든 멜로디컬한 래핑이 네. 너무 특화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해서 그런 것들에 관심을 어떻게 갖게 됐고 내가 그거를 원래 추구하는지 앞으로 내가 음악을 하면서 아 그러니까 방향성이 제 배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이제 진짜 아티스트가 된 후로 저의 아티스트라는 PH1이라는 아티스트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전에는 오케이 힙합하는 사람은 무조건 빡센 거 해야지 분배해야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데뷔를 했기도 했고 처음에 그러다가 생각이 든 게 아 근데 왜 나는 내 자신의 음악적 배경을 자꾸 거부하고 잊으려고 하지? 나는 노래를 더 하던 사람이고 밴드에서 보컬하고 악기 치던 사람인데 왜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일부러
분배파다가 막 노래 못하는 척하고 막 이렇게 했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아니 나는 내 갖고 있는 모든 걸 보여줘야겠다. 그러면 뭐 좀 더 음악적인 사람이 돼야겠다. 왜냐면 내 주위에 많은 이 경쟁자들은 랩 잘하는 사람 참 많은데 음악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느꼈어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먹어야겠다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PH1이라는 래퍼의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봤다는 네,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정통으로 맞은 거구나. 이게 네, 제대로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 쇼미에도 마찬가지였고. 네. 쇼미에서는 사실 도박이었어요. 왜냐면 맞아요. 예. 네, 특히 2차 1분짜리 할 때는 걱정을 많이 해서 준비하면서 저 모키오 그 친구가 또 비트를 준비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영환아, 우리 빡센 거 해야 돼. 2차 때는 빡세지 않으면 떨어져. 여기는 안 돼. 그러니까 걔가 생각하더니 아니야, 형. 오히려 90% 다 빡세게 할 것 같으니까 형은 쫙 풀어. 반대로 가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때 홈바디라는 노래 완전 뭐 엄청 그냥 진짜 칠한 걸로 했어요. 거의 노래예요. 아. 근데 이제 그걸로 그때 막 되게 높은 금액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이렇게 먹혔구나. 맞습니다. 그게 시즌별로도 다르거든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6에 나갔는데 6에서 했으면 또 별로였을 수도 있고 5에서 했으면 좀 별로였을 수도 있는데 또 7 때는 또 전체적인 뭐 전 세계적인 음악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아 너무 좋다 이렇게 된 거죠. 저도 그렇게 봤어요. 또 음정을 제대로 못 잡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멜로디 랩을 막 굉장히 도전하는 분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쵸, 그쵸. 그 안에서도 굉장히 잘했다라는 거기 2차 갔던 친구들한테 들었었거든요. 네. 아, 또 노래 빨리 들어야겠다. 지금 TPD님이 막 넘기라고. 자, 메이킹 필름이라는 노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이건 이제 정규의 마지막 곡이고요. 네. 이 음악하는 이 엔터테인먼트의 한 2, 3년 오음을 담그면서 본 건데 모든 것들이 다 가식처럼 느껴진 때가 있었어요. 이게 아무리 진실처럼 포장이 된 모습들도 알고 보면 다 가짜일 때도 있구나. 그러니까 메이킹 필름이라는 영상들이 때때로 올라오잖아요. 아, 그쵸 그쵸. 막 뭐 할 때 네, 이렇게 옆에 뭐 찍어가지고 뮤직비디오에 메이킹 필름. 그럼 그것들은 또 조회수가 되게 높잖아요. 왜냐면 팬들은 이 아티스트의 뒷모습을 보고 실제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 근데 가끔씩 보면 그 메이킹 필름마저도 각본일 때가 있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를 늘 너희들은 조심하면서 관찰해라. 모든 게 진실은 아니니까 모든 걸 다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네요. 아 그런 내용이었구나. 네. 이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노래를 들어봐야겠어요. 네. 처음에 막 다른 사람 목소리로 랩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준원아 너 뭐 요새 돈 잘 번다며 뭐 부자라며 뭐 잘 살겠다 좋겠네 이렇게 하는 친구들. 난 못 키운 줄 알았어. 아 전데 목소리 변조란 건데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너 잘 살고 좋겠다 이렇게 하는 애들인데 너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 사실은 나 되게 외롭고 친구도 없어. 뭐 약간 이런 그런 것도 있고. 아 그런 내용이었구나. 요 얘기를 듣고 노래를 한번 제대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H1 피처링 모키오와 메이킹 필름. 네 메이킹 필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슬리피 아이유 슬리피 핵인싸 초대석 PH1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PH1씨가 말을 엄청 잘하시네요. 우리 PH1씨가 좀 저는 어떤 방송 쪽이나 어떤 브이로그나 이런 것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요? 브이로그를 해야겠네요. 그런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이어 뮤직도 그런 채널이 있나요? 브이로그 이런 거? 아직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는 많이 해서 우리 팬분들한테 제가 강아지가 있는데 네네. 홀리라고 있는데 그 퓨리랑 이렇게 어떻게 한번 아 홀리씨 네. 너무 좋죠. 제가 그 강아지를 래퍼들의 강아지를 찾아가는 그 너튜브를 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뭐 해시 수환 씨 강아지 만나고 뭐 디플로우 씨 강아지 만나고 팔로알토 씨 강아지 만나고 이렇게 찍다가 남은 분들이 집이 너무 먼 거야. 근데 남은 래퍼들의 강아지가 행주 씨 인천. 아 저기 레디 씨 남양주. 와. 그래서 내가 진짜 멋있네. 아 좀 쉬겠다 내가. 서울권에 강아지를 키우는 래퍼를 찾다가 오 찾았네 오늘. 네. 아 드디어 찾았어. 저기 누구야? 흑구 씨. 흑구 씨도 의정부야. 아 멋있. 강아지가. 왜 이렇게 멋있지? 강아지가. 그래서 뭐 한번 얘기하면 홍대까지 나올게요. 그랬는데 어쨌든 아 제가 꼭 연락 한번 드릴게요. 네. 강남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강남은 금방 가지.
홀리 씨 한번 퓨리 씨와 홀리 씨 한번 부탁드릴게요. 진짜로? 네. 짧게 끝납니다 촬영이. 자 노래가 두 곡이 남아 있고 또 타이틀곡이 남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빈지노 씨와의 작업. 네. 불이라는 노래. 네. 피처링 빈지노. 네. 빈지노 씨와의 원래 친분이 있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작업을 어떻게 하게 됐고 빈지노 씨를 만나니까 어땠는지 이런 게 굉장히 사실 궁금한데. 빈지노 씨를 제가 실제로 뵈진 않았어요 아직. 근데 제가 이 정규를 냈을 때 팔로우를 마파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와 나는 이제 저는 미국에서 음악 들었을 때부터 빈지노 씨를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뭐 누구나 그랬듯이. 아 최고죠. 그렇지만 뭔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빈지노 씨는 피처링 잘 안 해주고 뭔가 뭔지 안 해줄 것 같고. 잘 안 해주죠? 네. 그 뭐 많이 없잖아요 사실. 자기 회사 아니고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습니다. 저도 한 6개월 조르다가 6개월 조르다가 8개월 조르다가 한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사가 안 나와요 해서 이제 끝이 났죠. 저도 되게 우여곡절이 많아요. 가사가 안 나온다 하다가 아니다 갑자기 나온다 그러다가 아 내일 마무리해줄게 하다가 막 며칠이 지나가고 안, 연락이 안 되시다가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아 역시 빈지노는 이래도 되는 사람이야. 아 그래 되죠 우리 성빈 씨 기다렸어요 그냥 무조건. 그랬는데 어쨌든 너무 좋게 해주시고 그냥 너무 감사하죠. 왜냐면 저는 제가 동경하던 아티스트들한테 같은 리스펙을 받을 때나 같이 이렇게 피처링 부탁했을 때 해주시면 저는 진짜 말 그대로 성덕 그 성덕 모먼트니까. 맞습니다. 저 그 제일 친했던 형한테도 자랑 엄청 하고 형. 내가 피처링 타이틀 누구 받았는지 알아? 그 누구? 그래. 빈지노 받았다. 그러니까 막 진짜 울라 그래. 왜냐면 저희는 같은 꿈을 꿨던 사람이잖아. 아 맞아요. 근데 이 형은 이제 현실 삶을 살고 있고 결혼을 하셔서 이제 살고 있는 형인데 아직도 그런 동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그런 꿈을 이루는 형인데 제가 같이 좋아하던 빈지노, 더 콰이엇, 팔로알토 피처링 했다. 같이 작업했다. 형 진짜 좋아하죠. 그 희열이 네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언더그라운드 막 하면서 처음에 딱 주석 형이 딱 피처링했을 때 나 됐다 진짜 처음에 2006년인가 아 2008년에 됐다 피처링 주석 어우 피처링 더 콰이엇 이센스 됐다 끝났다 그랬었던 기억이 갑자기 막 스쳐 지나가네요. 2008년에 지금 빨리 넘겨야 됩니다. 불을 빨리 듣고 오시죠. 네. PH1 피처링 빈지노의 불 듣고 올게요. 아, 불 듣고 왔습니다. 불. 이게 뭔가 그 교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뭔가 불. 네. 그러니까 진짜 파이어잖아, 파이어. 네, 그죠. 근데 제목이 BOOL이야. 네. 불이야, 불. 네, 불. 아, 좀 신선하게 들었습니다. 여름에 진짜 저 요즘에 차에서 많이 듣고 다녔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 앨범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엄청 시간이 안 남았어요.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제가 최대한 우리 뮤지션 분들의 노래 6개를 완곡으로 다 틀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PH1 씨를 마지막 곡 Like Me를 들으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음악적인 계획이나 요즘 뭐 공연 너무 많으시고 바쁘시잖아요. 네. 뭐 음악적인 방향성이라든지 뭐 앞으로의 앨범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한번 듣고 싶어요. 네 일단 8월 15일에 이미 나온 노래인데요. 네네. 하이뮤직과 딩고와 함께했던 기리업이라는 노래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아 지금 뭐 엄청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네 이미 뭐 차트가 아 네 차트 난리 났죠 네. 지금. 그리고 9월에는 제가 싱글을 낼 지금 계획인데요. 너무나도 멋진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합작곡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건 비밀입니까? 완전 비밀. 뭐 조금 힌트 없습니까? 안돼 안돼. 그 그러니까 진짜 뭐, 인기 많으신 분. 아니면 뭐 래퍼가 래퍼다 아니면 보컬이다 뭐 이 정도. 래퍼는 아니에요. 보컬 느낌이 나네요. 남자다 여자다 요정 요거 아 그건 진짜 여기까지만 그건 진짜 안 돼요. 여기까지만 남자다 여자다 여자 아 여성 아 탑 여성 보컬가 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9월에 또 싱글 나오시면 네. PH1 씨 노래 저도 항상 많이 틀겠습니다. Like Me 들으면서 PH1 씨는 보내드리고 저는 입으로 돌아올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맞았습니다. 아 됐어. 오케이. 딱 맞았나요?